노래 한 곡만 해주면 안 돼, 진짜 솔직히. 오 마이 갓. 전 진짜 노래를 안 해요. 어, 괜찮아요. 우리가 다 맞춰줄게요. 그럼 뭐 몇 학년 때부터 음치였어? 저 음치는 아니에요. 음치 아니고? 음치는 아닌데. 또 음치였네. 잔잔하게, 잔잔하게. 진웅이 형도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니 준현 들어와봐. 잠깐만요, 뭐하지? 그거 해도 돼요? 나 보랏빛 향기. 어, 보랏빛 향기. 어. 그 저기 강수지. 아, 그거. 근데 그건 국진영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. 지금 번호 알면 전화 좀 드려요. 그래, 그래. 국진영한테 전화해서 보랏빛 향기 좀. 아, 그럼. 잠깐만 조금만 듣고 그냥 아무 데나 나와. 몸 좀 푸는 거야, 이제. 그냥 우리 계속 연주하고 있을게. 살며시 다가왔지. 예쁜 두 눈에 향기가 어려 잊을 수가 없었네. 언제나 우리 웃을 수 있네. 아름다운 얘기를 만들어가요. 외로움이 다가와도 그래 슬퍼하지 마. 답답한 내 마음이 더 아파요.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 나에게 사랑을 전해준 사람. 아, 감사합니다. 한종. 어, 좋아. 오. 얘기해도 돼요? 어. 와, 이런 오빠들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. 딱 그런. 와, 너무 행복해요. 나. 어. 하나 더. 완전. 어, 저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. 진짜?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한잔 하면서 옆에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즉석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제일 행복하면서 또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싶지.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계속 작품 안에서 지금 이 나이인데도 20대 초반을 연기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2009년이 가고 2010년이 가고라는 계산이 아니라 이 작품이 가고, 그러니까 약간 좀 횟수 가는 게 좀 개념이 다른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작품 하고 싶고, 작품에 대한 갈등도 있고, 정말 더 흥행도 되고 싶고,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물론 또 여배우니까 그래도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그치, 생각도 그치, 하고. 그거지. 언제까지 내가 그럼요 이 여주를 할 것인가. 그러니까 정말 뭔가 시간을 더 천천히 이 나이에 하고 싶은 작품을 더 많이 하고 싶고, 덜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고, 좀 더 뭔가 이렇게 곱고 아름답게 늙고 싶은.